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의 안목의 저자이신 신기율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부모 어머님들을 위한 비영리법인 그룹맘에서 교육센터장을 맡고 있고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신규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관계의 안목이라는 책을 집필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되신 계기랑 또 특별히 신기율의 마음찻집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채널을 운영하시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게, 이제 제안을 받은 게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지금 저기 옆에 계시는 저희 편집자분이시죠. 그분이랑 미팅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이제 관계에 대한 책들이나 또그 책들을 읽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좀 함께 지내는 방법보다는 내가 저 사람이 싫으면 밀어내고, 미워하면 보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대시하는 그런 좀 관계의 어떤 문화가 자꾸 형성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순간에는 좋을 수 있죠. 그 순간에는 이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대가 나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좀 계속 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스스로 고립되고 서로의 관계가 좀 엉키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서로를 밀어내고 싫어하지 않고 좀더 공생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생각이 이어져서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된 거죠.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들어가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되면서 이제 막 대면 수업이라던가 뭐 회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작가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관계의 안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약간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안목이라는 개념은 무엇이고 이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안목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로 쓰는 곳이 뭔가 투자를 할 때나 물건을 고를 때 안목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 탁월한 안목이 있는 분야가 계신가요?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어서 뭐 책을 읽는데 좋은 책을 고르는 안목? 그 안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미 유명해지고 밖에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책이 아니라 이제 보석처럼 숨어져 있지만 내가 그 가치를 알아보고 미리 그 책을 선점한다든지 아니면 나만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책에 대한 안목이 있다라는 것. 근데 이제 관계에 대한 안목은 약간 이제 그런 물질적인 안목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투자에 대한 안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결과적으로 내가 그 안목을 통해서 바라는 건그 투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거나 나에게 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어떤 시선이라면 이 관계 안목은 그런 실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이 관계 안목은 그냥 그 사람의 원래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또 처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뭔가를 잘하고 있을 수도 있고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 사람의 원래적인 가치, 그러니까 그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소중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알아봐 주는 눈, 그런 게 이제 저는 관계 안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했을 때 누구나 그걸 알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구나, 이용하고 있구나. 근데 그렇게 서로 암묵적으로 그런 좀 마음이 오고 가는 상태에서는 편한 관계를 맺기 힘들잖아요. 고립감을 느끼고 계속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좋은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 암묵을 통해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봐 준다는 거, 내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힘들어도 이 사람만은 나를 믿어주고 내 가치를 알아봐 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때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좀더 깊은 사이가 될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를 유도하는 게 관계 안목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별 없이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보석 같은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듣다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관계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관계 안목이라는 뭐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제가 세 가지 말로 용공통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예. 제가 들을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귀엽죠. 용공통.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용서와 공감과 통찰이에요. 이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선이 필요한데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공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이제 정안이라고 해요. 나의 어떤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그리고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심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 삶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을 이제 해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안과 심안과 해안이 있을 때 이제 안목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용서, 공감, 그리고 통찰. 네. 요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또 더불어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타인의 무례함에 의해 흔들리게 되는 순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이 말씀해 주셨던 관계의 안목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런 순간이 더 잦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작가님 책에서 이러한 무례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맷집을 길러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 부분이 좀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었는데 이 마음의 맷집이라는 개념은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단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맷집이 좀 있으신가요? 없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이 마음의 맷집이라고 하면 일단 그냥 그러면 계속 버티라는 얘기인가? 계속 이렇게 누군가 나를 무례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내가 그것을 계속 이렇게 견디면서 이겨내라는 얘기로 들리기가 쉽잖아요. 네. 맷집이라는 의미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액체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처럼 되게 유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했다라는 건 이미 그 전제에서 그 사람이 나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다거나 아니면 좀 더 강한 사람이라거나 좀 그런 전제들이 깔린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굴지 내가 이기지 못할 상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상대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전제가 있다라는 건 그런 무례함에 대해서 내가 막 진짜 용기를 내서 맞대응을 해요. 만약 폭력을 쓰면 같이 폭력을 쓰고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고 나서 그 뒷감당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내가 책임질 일이 많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돼요. 근데 직장 상사가 나에게 무례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무례함에 대응을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그 뒤에 상황을 책임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자기계발서나 관계책들에서는 그런 무례한 일을 당했을 때 당당하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좋죠. 뭐 친구 사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 부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나와 어떤 수평적인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법을 써도 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액체화. 네, 내가 이 부드러운 내 마음을 길러서 그런 무례함을 되게 잘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 쓴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 저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그 사람이 무례하게 구는 그 지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주위를 봐요. 이렇게. 뭐 하늘도 봤다가, 네, 그 사람이 이제 표정도 봤다가.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잘 보면. 저 사람에게도 그런 사정이 있고 무슨 힘든 부분이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묻어나죠. 그 사람이 뭐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약간 부질없다라는 자기 주문을 걸어요. 네, 이렇게 뭐 30년, 40년 지나면 저 사람도 저기 없을 테고, 나도 여기 없을 테고, 지금의 감정도 없을 테고, 또 무상함이죠. 네, 그런 무상함의 주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을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했던 행동들이 되게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마치 이제 어떤 조그마한 종자기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그게 금방 물들지만 큰 바다에 떨어뜨리면 흔적이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는 시점, 내 마음을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데까지 넓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만의 그런 주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시선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마음을 즉흥적이지만 그 순간이라도 좀 넓혀줄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례함을 지적하고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그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떤 평정심에 잃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안목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공감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책에서 특별히 흥미로웠었던 부분이 미성숙한 공감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공감하고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무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실 것 같은데 나에게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아가기 위한 그 다음에 나를 공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를 공감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타인을 공감한다라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공감하는 게 좋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어떤 정도로 어떤 순서 어떤 방법 어떤 규칙 같은 게 있나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계시는 거죠. 그래서 책 처음 들어갔을 때 공감에는 지켜야 될 순서가 있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중에서 첫 번째가 방금 얘기하신 자리이타라는 개념이죠. 이 자리이타는 나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그리고 나서 상대를 이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이롭다라는 게 나에게 어떤 득이 되거나 내가 경제적인 실리를 얻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라는 얘기죠. 나를 이롭게 한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감을 하면 내가 좀 듣기 싫은 말도 들어줘야 되고 나랑 뜻이 달라도 맞다고 고개를 끄덕여줘야 되고 이렇게 뭔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를 그 사람이 맞다라고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만이라도 뭔가 수용하는 듯한 행동을 해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물론 그것도 공감이죠. 그런데 그런 공감은 아주 가끔씩 써야 되는 공감이에요. 그 상대방이 너무 상태가 심각하거나 너무 절망에 빠져 있거나 내가 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것 같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되게 위급한 상황에 써야 되는 그런 구급약 같은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은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공감하고 있는가, 나는 이걸 이해하고 납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움직이고 있는가를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정중히 그게 아니라는 표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자리 이탈은 일단 나를 돌이켜보는 것.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줄 수 있는가를 스스로가 알고 먼저 나 자신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아주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서부터 그 상대에게까지 천천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겠죠.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없으면 진짜 엉망진창으로 공감을 하세요. 공감하고 나서 되게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고 집에 가서 후회하고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와전돼서 나중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 있고 또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 얘기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심이 아닌 상태에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사람에게 좀 욕을 먹더라도 오늘 이렇게 공감력이 없어라는 말을 듣더라도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게 먼저겠죠. 예. 솔직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공감을 해야 된다. 맞아. 이런 식으로 무조건 수긍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솔직함이 오히려 좋은 공감의 첫 번째일 수 있다는 부분이. 그럼요. 솔직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알아요. 이게 반복되면 저 사람이 나를 기만하고 있구나. 내 앞에서만 그런 척하고 있구나.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경우인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이거를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로 또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알아가고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최근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는 정말 자존감이 낮아서 타인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감이고 뭐고 인간관계고 뭐고 나는 지금 나 하나의 감정을 케어하는데도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맞는 얘기예요. 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남의 처지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표면적으로 나를 생각하지 말고 그 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그냥 표면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고 그렇게 물에 떠 있는 것 같이 위에 있는 내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자아로 들어가면 이제 그 자아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점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은 다 각자 떠 있지만 더 밑으로 들어가 보면 그 섬을 이어주는 육지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타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고 즉흥적으로 보니까 서로 연결도 되지 않고 고립된 느낌이 들고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오직 홀로 존재하는 존재라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아무리 성취를 이루고 무언가를 잘해도 거기서부터 어떤 힘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툭 치면 쓰러질 수 있는 존재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나를 알아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서 있기 위해서는 무수한 사람들의 어떤 맞잡음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비로소 내가 강하게 설 수 있는 자존감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있다라는 생각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생각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지점까지 내려가면 다시 타인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기에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에게 신경 쓰는 건 좋지만 그렇게 나에게 신경 쓸 거면 더 깊이 내려가 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과연 어디와 연결돼 있고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뿌리까지 가 닿았을 때 그곳에서 이제 나와 연결돼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관심과 애정이 나에게 가는 것 같지만 나에게 가는 관심이 결국에는 상대에게 가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타인과 연결된 부분을 깊이 내려가면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런 환경 문제 같아요. 예. 내가 지금 자동차 타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 연결고리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나요? 예.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진정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렇다면 나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아, 정말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 현타가 온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주변에. 아,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많은 힘을 쏟고 막 선물도 많이 주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나의 모든 것을 터놓을 친구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친구와 관계를 맺고 또 좋은 인연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놓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친하다는 것과 편하다라는 거를 혼용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한 친구일수록 나는 이 친구가 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친한 친구 앞에서는 정말 무장해제해버리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도를 넘는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후칭부터도 그렇죠. 그리고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으면서 하고 이게 친한 친구에게 할 수 있는 편안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친한 친구와 좀 안 좋게 돼서 헤어지는 계기를 살펴보면 그 친구가 좀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를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상처받은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처럼 얘기를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정말 힘든데
와서 막 뒤통수를 치면서 뭐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이렇게 보면 정말 존중받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골동품과 폐기물의 관계라고 생각을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가 다 오래된 물건이잖아요. 오래된 물건이고 지금 당장 쓸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골동품은 그럼에도 우리가 굉장히 귀한 가치를 두고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그리고 골동품을 관리하는 과정은 불편해요. 이게 깨지지 않을까, 이거 어디 손상가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금세 점검을 받아보고 이럴수록 되게 소중한 골동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폐기물은 정말 막대하잖아요. 내가 오래 써왔고. 그래서 나중에 용도가 끝나면 정말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근데 혹시 내가 그렇게 좋은 친구, 친한 친구를 골동품이 아니라 폐기물처럼 대하고 있지 않나? 오래됐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정말 쓰레기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나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친한 친구를 이렇게 골동품처럼 대했을 때 다가오는 그 불편함은 말 그대로 약간 불편하긴 해요. 약간 그래도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공감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 불편함은 사실 내 마음을 되게 따뜻하게 해주는 불편함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건 참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오래 사귄 친구에게 계속 이렇게 응원을 받고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그렇게 쉽게 헤어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관계의 사람인 걸 처음부터 알아볼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이 사람이 보자마자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를 이어가면서 내가 좀 중점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광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광기. 예, 아무리 착한 사람, 순한 사람도 그 사람 안에는 다 광기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조용해 보이지만 틀림없이 광기가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은 어떤 광기가 있을까요? 예,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의 광기요? 네. 저는 약간 파고 들어가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든. 네, 오늘 약간 경험했어요. 제가. 그래서 네. 친구와 만나도 저는 좀 타인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한다던가 또 그게 독서 쪽으로 가게 된다면 또 하나의 분야를 파고들어서 그걸 좀 끝까지 한번 내려가 보는 그런 게 광기라고 한다면 광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내가 그 상대방에게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일어나겠죠. 그 광기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거든요. 밥을 먹으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영화를 보면서도 부지불식간에 드러나요. 그걸 잘 발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광기가 아주 이제 친해질수록 이게 점점점 발현이 되거든요. 예, 아주 거침없이 발현이 돼요. 그랬을 때 내가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소화해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걸 내가 잘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있다면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나랑 똑같은 광기를 가지고 있네? 이러면 되게 좋은 인연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같이 미치는 거죠. 그냥. 광기를 알아보는 거죠. 네. 거니까. 그래서 꼭 쟤는 그걸 이제 도라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도라이적인 기질이 어디에 있을까를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그게 나랑 그 코드만 맞으면 웬만한 일은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네. 나에게 정말 좋은 인연들도 존재하지만 또 반면에 정말 나쁜 악연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타인과 공감을 하고 올바른 소통을 하고 뭐 대화를 이겨나가고 내가 나를 알아가고 타인과의 연결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악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나의 삶에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정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악연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타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내에게 꼭 필요한 인연을 알아보기 힘든 것만큼 내가 지금 좀 멀리 해야 될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기준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 사람과 내가 헤어져야 될 때가 됐는데 헤어지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이 원래 아무리 좋은 사람이었더라도 내가 그 순간을 놓치는 순간 그 사람과는 점점 악연이 되어가더라는 그런 경험적인 그런 경험적인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마음도 생기지 않고 어떤 정도 더 이상 없고 그런데 그냥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옆에 두고 습관적으로 계속 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연애했을 때 연애의 경우에도 나는 알아요. 내가 이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걸. 그리고 이 사람과 더 이상 어떤 설렘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지금까지 만나온 어떤 습관적인 패턴이 있고 너무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마음의 흐름을 놓치면 그게는 나의 그 선택이 그 사람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애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싫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점점 증폭되고 그게는 굉장히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연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여러 다른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정말 마음에도 없는 호의를 베풀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또 이어가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소한 실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악연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해서 유통기한이 다 됐는데 버리지 못해서 썩히는 음식처럼 그렇게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악연이 아닌가라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그런 좀 그런 사람을 조심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좀 그런 본성이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거를 체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라는 말로도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특별히 뭘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저에게 뭔가 잘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내가 뭔가를 잘하던 것도 잘 못하게 되고 내 기량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자꾸 복잡한 일에 얽매이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꼬이게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두 명 정도.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는 이런 사람을 대했을 때 저를 탓했거든요. 아,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공감력이 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알레르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면 새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도 아무 잘못이 없죠. 그런데 그냥 만나면 안 될 사이였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 간의 관계 중에서도 그런 알레르기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나도 잘못이 없지만 그냥 함께 있으면 뭔가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관계. 그건 누굴 탓할 게 아니죠. 이런 관계라면 빨리 멀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근데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악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또 흥미로운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 또 본성이 애초에 맞지 않는 알레르기라는 표현이 정말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새우 알레르기가 있지만 새우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런 관계들이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관계에 안목이 없는 상태로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인간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올바르지 않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타인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타인과 인간관계 막 그런 것들에 너무 나의 많은 힘을 뺏기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내면 깊이 내려가 보면 타인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처럼 인간관계라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어쩔 수 없이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타인에게 큰 상처를 받아서 조금 인간관계를 맺기 꺼려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의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상처를 아주 심하게 받는 경우가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죠.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어머님이 자기를 너무 막 좀 자기한테 너무 못되게 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기를 괴롭히고 뭔가 성과를 내고 잘해와도 칭찬 한마디 안 해주고 다른 가족들을 더 챙기고 근데 이제 원래 그런 줄 알았대요. 엄마 성격이 그렇고 내가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중학생이 돼서 우연찮게 어떤 사실을 알았는데 그 사실이 이제 이 엄마가 자기 친엄마가 아니었다라는 거 두 번째 엄마도 아니고 세 번째 엄마였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이렇게 애정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큰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이분이 사람에 대한
어떤 벽을 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을 하면 사람들과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회사를 그만둬버려요. 친해지기 싫어서.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고립시켜 가는 거죠. 저는 사실 상처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상처를 주면 받아야죠. 어떡해요. 내가 그걸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건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도 이 몸에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서 고치라고 하지 않잖아요.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저는 이 마음의 상처도 이 마음의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 의도가 아니게 불행한 어떤 인연과 우연으로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빨리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외부로 이렇게 시선을 돌릴 게 아니라 이 받은 상처들을 내가 어떻게 빨리 치유할 수 있을지 내 안으로 이걸 빨리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쐈을 때 내가 그 화를 딱 맞았어요. 이 화를 맞았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도대체 누가 나한테 화를 쏜 거야? 라고 고개를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얼른 이 화살을 빼고 치료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1번은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그런 내가 내 신뢰를 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갖는 것보다 얼른 이 상처를 치료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선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그 에너지를 오히려 나한테 돌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상처를 좀 더 빨리 아물게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시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인 거죠. 근데 용서라는 말을 얘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좀 반감을 불러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 가해자인데 내가 왜 저 사람까지 용서를 해줘야 돼? 라고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서 용서하라는 게 타인을 용서하라는 말도 있지만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왜 바보같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됐을까? 나는 왜 그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게 부족한 행동을 했을까라고 자기를 또 원망하고 미워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라는 얘기죠.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를 먼저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대는 거죠.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되게 소중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물론 나와는 이렇게 안 좋은 관계로 맺혔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사람의 아주 윗바탕에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소중한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미워할 만한 게 100개라면 그중에 하나라도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그 하나를 찾아내는 것. 그런 게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타인을 용서하기 힘들다면 그 많은 용서하기 힘든 부분들 중에서 하나라도 찾아서 용서를 하라. 그럼요. 라는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쉽지 않은 것이지만. 어렵죠. 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그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한 군데는 예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심정으로 아주 이렇게 너무 싫은 사람이라도 이런 점은 괜찮고 봐줄만 했어. 라는 게 이제 나를 평화롭게 하는 그리고 내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된다는 얘기죠. 나를 용서하기도 하고 또 그 잣대로 타인에게 용서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특별히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먼저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용서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어야 주변에도 좋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고 또 왔을 때 알아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다면 내가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인연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 같아요.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까를 걱정해라. 저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그 사람에게 뭔가 잘해주고 비유를 맞추고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그 사람을 그냥 알아봐 주는 것?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또는 얼마나 기쁜지 또 어떤 삶 속에서 자라왔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알아봐 주는 게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나쁘면 저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괜찮은 행동을 해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타인을 볼 때는 타인만 보라는 거죠. 내 필터를 최대한 거치지 않고 그게 그 사람을 알아봐주는 어떤 가장 중요한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 권태기도 않아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루해져 버린 그 사람. 그런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다. 저 사람은 되게 미지의 세계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자꾸 찾게 되는 거죠.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그러면 쉽게 질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도 알아요. 저의 이런 마음. 그러면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이 서로 통했을 때,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주 좋은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난 저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돼야겠어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애쓰면 자기가 먼저 지쳐요. 네, 그래서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저 사람 혼자 나쁜 사람이 돼 있죠.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겠어.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어떤 행동도 안 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좋은 사람이 될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전략이나 계획이 아니라 그냥 좀 알아보고 싶다.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더 자세히. 저 사람이 미처 몰랐던 저 사람의 어떤 가능성마저도 나는 알아봐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필터를 거치지 않고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어렵죠.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최대한 그 주관성을 좀 약화시키라는 얘기잖아요. 상대를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무아에 가까운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의심과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 의심과 의문은 서로 똑같은 얘기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는 얘기거든요. 이제 의문은 말 그대로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호기심을 갖고 저게 뭘까라는 이제 순수한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의심은 말 그대로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할까라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 감정이 올바른 감정이야? 이게 너무 내가 내 생각에 잠겨서 하고 있는 생각이 아니야? 라는 끊임없는 나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상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쟤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는 순진무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저 왜 저렇게 하지? 무슨 뭐가 있나? 이렇게 계속 의문을 던지는 거죠. 나를 의심하고 상대를 의문하는 그 중간에 계속 그게 이어지다 보면 내 주관성이 약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관성을 세우려는 순간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야? 라고. 그리고 상대에게 어떤 단정 지으려고 하는 순간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맞을까? 라는. 이게 계속 교차될수록 어떤 내 필터가 점점 약화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면 우리가 과학에서 자연을 탐구하는 법이랑 비슷한 거죠. 끊임없는 의심과 의문이 본질에 다가가게 하잖아요. 관계에서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사회를 보고 주위를 둘러봐도 서로가 서로를 너무 미워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느덧 용서라는 말이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이 돼버리고 공감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그 공감을 통해서 상대의 환심을 사서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실리적인 언어가 됐고 좀 이런 관계가 너무 기능적이고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또 고립되고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좋은 관계는 언제나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상대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조금 더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면서 상대도 용서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공감할 수 있고 그 공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통찰할 수 있는 해안을 기르셔서
그런 관계 안목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기율 작가님을 모시고 관계의 안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긴 시간 유익한 말씀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